안녕하십니까? 박시영 TV 오늘 200회를 맞이했습니다. 200회 맞이해서 박시영 없는 박시영 TV 고현준의 인물 인터뷰 오늘 진행이 됩니다. 200회도 맞이하고 저희가 구독자 20만도 이렇게 달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그 굉장히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200회면 또 200회 나름대로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초대형 게스트를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죠. 한국 시사 만화라는 게 뭐 정말 여러 선배님들이 계십니다만 이분에서 뭐 아주 큰 꽃을 피웠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박재동 화백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200회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이게 200회에 어울릴 만한 분을 누구를 해야 되나 찾다가 예, 뭐 할 나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머, 저희 박시영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욕 카메라거든요. 인사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초청을 받을 줄은 몰랐고요. 특히 200회 이렇게 영광스럽고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즐겁고 한번 재미난 이야기 한번 하고 듣도록 해보십시다. 네. 우리 저 박재동 선생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좋아하던 분이라 뭐 저도 아주 그냥 약간 팬의 마음에서 아주 기분 좋게 오늘 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요새 지금 만평을 계속 연재하고 계시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오늘도 뭐 방금도 지금 그 여기 와서 처음에는 왜냐하면 만평 마감 시간이 한 5시 네네네. 정도 해야 되는데 여기 또 5시부터 한다니까 그래요. 초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와서 여기 할 수 있는 그 책상이 있나 있다 그러면 네. 여기 와서 이제 막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동네 제가 단골로 가는 찻집이 있어요. 네네. 거기서 하자 일단 해보자 해서 거기서 방금 완성을 시키고 마감을 하고 요즘 참 좋은 게 뭐냐면 옛날에는 팩스로 보내고 뭐 가서 신문사에 가서 해야 되지만 요즘은 사진만 딱 찍었어요. 보내시면 되니까 네, 폰으로 네. 사진 찍어서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참 좋은 시대죠. 그렇게 보내고 지금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오면서도 막 그 전화해 가면서 몇 시인데 괜찮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시사 만화가의 하루죠. 어떻게 보면 나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저 농땡이라 할까 이렇게 몸이 빨리빨리 안 움직이고 이렇게 좀 게으름직한데 또 이렇게 비상 이런 그 마치 무슨 그 첩부 요원처럼 초를 다투는 일을 신문사에서 하게 되니까 또 한 게 또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또 닥치면 하시고 누구나 그런 것 같아. 선생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만평을 한 3년 정도 연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예, 매체에. 그래서 그렇게 그 저는 뭐 미술을 공부하거나 만화를 공부해 본 적은 없지만 우연한 기회에 이제 시작을 했고 한 만 3년 정도 하다가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 개인 SNS에 그냥 종종 올리는 정도의 작업만 하고 있는데 그런 저가 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뭐 저는 아주 그냥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단은 최근에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셨어요. 그 경기신문 만평을 다시 시작하시면서 네. 요새는 그 뜨거운 반응을 몸으로 좀 느끼십니까? 몸으로는 아직 못 느끼고 몸으로는 못 느끼고 이제 주위에서 이번에 좋아하는 사람들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있죠. 네. 그래서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 안심이 되시고. 어떠세요? 그 과거에 그 한겨레 초창기에 그림판 작업하실 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차이가 있는데 그 아까 뭐 그냥 시작했다고 하듯이 시사 만화가라는 거는 무슨 시사 만화 대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 만화라는 게 저도 대학교에서 교수를 해봤지만 학교에서 강의를 잘 듣는다고 해서 좋은 작가가 되는 거하고 좀 달라요. 네네. 그거는 보고 대충 눈치를 잡고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시작했어. 네. 내가 뭐 내가 배운 적도 없고 그냥 그동안 이렇게 봤어.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한겨레신문에서 이걸 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경기신문에서 나한테 제의가 왔을 때도 미쳤냐.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걸 하냐. 안 된다.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죠. 사실.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안 된다. 사람 잡을 일이 있냐. 시산하지 말고 그냥 생활 속에서 이렇게 어차피 내가 늘 그리니까 네. 그걸로 하자. 그래서 이름도 만평이라고 손바닥 아트 해서 네. 그 그리고 일면에 절대 싣지 말고 저 구석에 본인이 그렇게, 그대로 되신 게 크게 없는데요. 그렇게 했어요. 네. 했는데 되게 그 저 윤석열 총장을 그리다 보니 네. 곧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 예. 그렇게 저 하게 돼버렸는데 그 한겨레 때보다 처음에 내가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음흠. 너무 두려웠어. 네. 완전히 혼을 다 해봐서 하겠지만 네. 그 스트레스 재미가 뭐 딴 거는 이렇게 해도 사실이나 이런 건 이야기가 되면 되지만 이거는 그렇죠.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요. 네, 눈길을 끌어야 재미 없으면 죽는 거예요. 네.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서 못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다 처음에 좀 적응하는데 힘이 들었지만 요즘은 한겨레 때보다 오히려 조금 약간 수월한 느낌. 그래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겨레 신문 그때가 96년에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됐죠. 88년부터 96년까지 하셨죠. 네. 그럼 지금 25년 정도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흘렀어. 25년 동안 내가 삶이 들어있는 거죠. 많은 사례와 경험이 또 그 안에 높고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요. 처음에는 고비를 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수월해졌어.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게 수월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막 수월한 거 옛날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수월하다. 예전에 그때 비해서 수월한 거지 그 시사만한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200회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 박시영TV 우리 박재동 화백님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동 화백님이 여기 들어오시자마자 이게 시사 만화가로서는 지금 인터뷰 처음이다. 처음.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분은. 왜? 매체에서 분명히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면으로는 인터뷰 같은 게 진행된 적이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영상 매체에서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네.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영상 매체에서는 예, 처음이에요. 이게 지금 유튜브 채널이란 말이에요. 네. 혹시 평소에 유튜브를 좀 즐겨 보십니까? 제가 유튜브를 이제 가끔씩 봐요. 그런데 요즘 사실은 유튜브라는 게 저는 뭐 의병이라고 생각해요. 의병이다. 광군들 말고 그것도 그게 너무 지금 그 카르텔이 음흠. 아주 그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그 언론 지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깨뜨릴 것은 거의 이런 참 개인적인 이런 유튜버들의 활약 너무나 제가 희망을 걸고 있고 새로운 언론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의병처럼 생각하는데 보기는 봅니다 이래저래 네. 보는데 너무 재미있으면서 너무 길어 또 그럴 수 있죠. 이거 다 보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야.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지는 못해요. 다 보지는 못해요. 이렇게 좀 보다가 또 저걸 보다가 또 이거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 다 보려면 하루 종일 걸려. 오늘 이렇게 우리 박정훈 선생님 그 출연하신 분량도 사실은 뭐 이제 짧은 분량으로 나가진 않을 겁니다. 긴 분량으로 나갈 텐데. 그러니까 그게 참 보는 사람은 좋기도 하지만 네. 참 선택이 힘들어. 아니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스킵 안 하고 꾸준히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콘텐츠를 재밌게 계속 채워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봐요. 일단은 그 최근에 하루 일상을 좀 말씀해 주시죠. 보니까 인사동에서도 작업을 하시는 것 같고. 그 이제 그 아까 이야기하다가 끊긴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했을 때 제가 뭐 그림 그린다고 지금 뭐 팔리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시사 만화 말고 그 저 회화를 제가 네. 회화과를 나왔고 그렇죠. 동양화 서양화 이런 걸 했는데
그걸 안 한 지가 30년이 됐어요. 그 시사 많은 그리시느라고. 어. 근데 내가 지금 뭐 탁 그렸다고 그림이 팔리겠어요. 그럼 이걸 어떡하나. 그러다가 아, 나는 거리의 화가가 되어야겠다. 거리의 화가. 그래서 거리에서 캐리케처 그리는 사람 말이죠. 나는 그걸 옛날부터 흥미롭게 생각했고, 그것이 가장 정직하게 그림쟁이가 가장 정직하게 버는 기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뭐 그럴듯한 뭐 수식을 하고 누가 뭐 선전해주고 그런 것도 없이 딱 사람들이 만나서 그렸을 때 어 좋다. 그래서 거기 얼마를 받고 그것이 이제 기본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이 출판 환경도 좋지도 않고 이런저런 걸 봤을 때 그걸 해야지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 있는데 그 저 인사동에 인사 아트 프라자 갤러리라는 네. 데가 있는데 거기에 작년 가을에 무슨 회의를 했어요. 예. 전시 회의를 여러 명이 했는데 나는 그래서 늘 이런 아 스케치북을 늘 갖고 다녀. 아 여기도 오늘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 아, 이렇게 써. 예, 예.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또 이제 소개가 될 때마다 그. 그래서 이런 거를 네. 늘 하니까 그때 회의했던 사람들 하는데 별로 뭐 가만히 있게 그래서 그려줬어. 하나씩 예, 선물을 했어. 예, 예. 선물했더니 매우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면서 아, 선생님, 우리 갤러리에서 계속 좀 그려주시면 좋겠대. 그래서 내가 어 좋지. 안 그래도 내 거리의 화가 되려고 하는 판인데 그러니까 그 한 코너를 한 두 평 되는 코너를 나한테 줬어요. 입구에. 어허. 그러면서 막 책상도 주고 뭐 컴퓨터도 주고 촥 차려주면서 여기서 사람들 그리세요. 선생님 아트리에가 생긴 거고. 내 작업실을 준 거지. 그리고 앞에는 또 선전 그거를 그림을 그려주는 박재동 화백이 그려준다. 이래가지고 큰 거는 10만 원, 작은 건 5만 원, 대학생은 2만 원, 초등학생은 2천 원, 6세 이하는 200원인가 300원인가. 예, 예. 반드시 자기 돈으로 내. 아. 그렇게 해서 사람들하고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좀 적긴 했지만 네. 뭐 그것도 계속 그걸 하면 짭짤할 것 같아 나름대로. 그리고 또 뭐 땅 그림도 하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면서 예, 예. 왜 학교 요즘 코로나 학교 가고 싶지 않니? 어떤 애는 가고 싶어요. 어떤 애는 아 학교 가기 싫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재밌었고 그러는 차에 그렇게 그렇게 하고 또 내 그림도 또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차에 경기신문이라는 데서 예. 나한테 그 섭외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신문이 있는데 시사 만화를 그리줄 수 없느냐 해서 아까도 말했듯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처음에는 화들짝 놀라셨을 텐데 네, 네. 네. 그렇게 지금 경기신문에 그리고 있는 이 손바닥 아트가 최근에는 뭐 거의 매일 지금 SNS상에서 뜨거운 또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의 또 열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아무튼 이게 연재가 시작되고 나서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림들이 몇 장이 있어요. 뭐 특히 최근에는 뭐 거의 매일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된 그림인데 일단 우리 제작진들이 지금 준비를 해놓으셨을 것 같은데 좀 띄워주실까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박재동의 손바닥 아트. 난 당신 부하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 그림이 공개가 되고 나서 이 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그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시사 만평 일면에 싣지 말고 저 구석에 하자. 근데 이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그때 청문회인가 그 네. 뭐 할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나는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부하가 아니다. 아, 그 기분이 이상하더만요. 그럼 뭐냐?
부활하는 말도 좀 이상해. 조직적인 느낌이 나고. 네. 어떻게 그런 말을. 그 법무장관의 지위를 받아야 되는 공무원인데. 아, 이상하네. 그래서 그게 내가 마음에 걸렸어. 그건 아니잖아. 그 부당한 지시를 하지는 않는다. 이런 증거 괜찮아요. 네. 법무장관의 휘하에 있는 조직의 공무원인데. 그러나 지휘를 받지만 저 뭐 부당한 지휘까지는 제가 용납할 수 없다든지 뭐 이런 말을 하면 그거는 말이 되지만 그렇죠. 부하가 아니다.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 이걸 내가 그때 또 추미애 장관이 또 그걸 했어. 직무 배제를.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걸 그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왜 뭐 우리 하는 말로 그냥 일상생활 용어로서 잘렸다. 잘렸네. 목이 잘린 거지. 그래서 네.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 이걸 그릴 때 사실은 이런 거는 이제 처음이고 내가 예. 이 신문이 이 신문이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스케치를 해서 그 편집진에다가 보내봤어. 아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이런 본격적인 시사평을 안 하고 저 구석에서 손바닥 아트를 손바닥 아트로 그렇죠. 했는데 네. 이걸 팍 그래서 탁 보냈더니 과연 경기신문에서 이걸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보내봤더니 답이 왔어. 네. 선생님 재밌습니다. 아 그래서 어허. 팍 나갔어. 네. 나가니까 그다음에 조선일보하고 이런 데서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이게 뭐 이럴 수가 있냐. 난리가 났어. 그러면 뭐 나를 뱉어내거나 그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경기신문에서 아 무슨 소리냐 뭐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들에서 사설과 칼럼으로 막 다시 공격을 한 그렇죠. 거예요. 거기서 이게 또 매체 간의 어떤 막 얘기가 진행이 됐죠. 네. 그러다 보니 이 경기신문이 갑자기 유명해져가지고 그렇죠. 네. 전국지가 돼가지고 어쨌든 뭐 경기신문은 굉장히 홍보가 효과. 아니 그러니까 이 그림 한 장이 경기신문의 어떤 존재감을 확 올린 거죠. 그렇게 돼버린 거야. 지금 요 그림하고 요 그림 이후에 이제 직무 배제 받아들인 다음에 다음 그림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다음 그림에서 더 빵 터졌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 떨어졌던 목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붙긴 붙었는데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다. 이 그림을 그리신 이유는 뭐예요? 그 말하자면 이제 논란이 있은 이후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완전히 잘리지는 않고 다시 직무 복귀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준 거죠. 붙여줬는데 붙여줬어. 예. 붙여줬는데 이거 조심해라. 예. 아 근데 이것도 또 붙였다고 또 홍보를 해줬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때부터 경기신문에 운명은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경기신문 홍보의 1등 공신은 어찌 보면 조선일보입니다. 아, 조선일보가 가장 정말 고맙죠. 아, 뭐 어마어마한 홍보를 해주고. 아니, 이거는 제가 이제 약간 여담인데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저 때쯤 저도 그림을 하나 그린 게 있거든요. 그거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드릴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그 한번. 예. 제가 그린 그림도 하나 좀 띄워주죠. 그렇게. 예. 바로 이 그림인데. 오, 이거 움직이네. 예, 제가 너무 재밌다. 목을 저도 띄워놨어요. 띄워놨는데 뭔가 마지막 한간당간당거리게 붙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용수철 하나 달아놓고 달랑달랑거리는 목을 그렸었는데 제가 저 그림을 그리고 나서요. 저걸 제 개인 SNS에 올리고 제가 SNS에 페이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랬더니 비슷한 어떤 형태의.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어떻게 사람의 목을 저렇게 떼놓냐. 그 뭐 하다못해 제 아내도 저건 너무 심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생님 손바닥 같은 그림을 보고 굉장한 용기를 얻었거든요. 그럼요. 네. 그건 우리가 뭐 목을 친다. 그리고 저는 한겨레 그림판 그릴 때도 예. 그런 많이 그렸어요. 목이 다 잘렸어. 그렇지. 예. 그 목 없는 우리가 영화에도 목 없는 귀신도 나오는 것이고. 네. 그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저런 것들을 또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죠. 근데 보니까 굉장히 나도 보면 새롭고 나도 그래서 우리 후진한테 배워야 되겠다. 그 나는 왜 그러냐면
애니메이션도 하긴 했지만 시사만평을 저렇게 움직이게 예. 한 생각도 못했고 또 그런 기술도 없어요. 예, 예. 저거 너무 재밌네. 아, 뭐 저건 뭐 그냥 그 선생님께서는 직접 다 손으로 지금 작업을 아직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손으로 하죠. 요즘 또 이제 태블릿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고 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박재동 선생님의 그 붓터치감이라는 건 이건 박재동만의 것이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봐주니까 너무 고맙네. 저도 사실 우리 후배들이나 전체적으로 또 그 편리하고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타블렛으로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저도 이렇게 한때 조금 해봤어. 예, 예. 그게 적응이 되면요. 이게 하는 것도 힘들어. 손그림이 잘 안 돼. 예, 예, 예. 또 손그림 하다가 그거 하면 미끌미끌 해가지고 예. 이 질감이 달라가지고 힘들어. 그래서 나중에 할 때도 하더라도 지금은 내가 오랫동안 해온 걸 해보자. 그런데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까 다시 또 나도 아니, 저는 그 편하고 용기가 작가의 붓끝에서 나오는 그 느낌이라는 게 그 이게 지문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이거 고마워. 네, 이거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경기 만평, 그러니까 경기신문의 손바닥 아트를 지금 앞서 보셨던 그림뿐만 아니라 뭐 요즘 거의 매일 회자되고 있는 그림들이 쭉 있을 텐데 일단 요 그림도 한번 볼게요. 그 최근에 인기 있었던 만평들 몇 개를 볼 텐데 그 조국 전 장관 가족들 관련된 만평, 이 만평도 굉장히 이슈가 됐고 역시 조선일보가 홍보를 해줬죠. 만평 좀 보여주십시오. 사실은 이 만평들이 나올 때는 비슷한 뉴스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만들어진 내용들이고 이게 조국의 그래. 시간 책이 나온 이후에 네. 가족의 피해 펜을 묻혀 글을 써내려 가는 심정이었다. 이 문장은 많은 부분에서 회자가 됐던 부분이었고 이 내용에 우리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작품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결국은 그 가족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행해지는 어떤 행태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조국 전 장관의 가족과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장모 그리고 그 부인 너무나 그냥 그림 하나로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그날 딱 생각했다기보다 그 전에 예. 자기는 가족과 금을 끊는다 할 때 저 장면이 떠올랐어요. 떠올랐고 정말 그 가족 하나를 얼마나 파괴를 그 멸문을 하듯이 100번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100번을. 그렇죠. 예. 100번 이상인데 100번이라고 100치고 100번을 했다는 건 뭐냐면 안 나왔기 때문에 100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한 번에서 나왔어. 그러면 안 하지. 두 번 해도 안 나와. 세 번 해도 안 나와. 열 번 해도 안 나와. 서른 번 해도 안 나와. 그러니 계속 한다는 게 얼마나 잔혹한 일인가. 얼마나 잔혹한 일인가. 그건 뭐 당해보면 한두 번 막 압수수색해서 정말 정신이 혼비백사할 때 네, 네.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그 가족을 완전히 뭐랄까 내가 참 작살을 낸다 그러니까 참 표현이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잔혹하다는 거 잔혹하죠 잔혹하게 근데 자기 가족들은 금 밖에서 금을 꺼서 터치를 안 한다고 하지만 어떤 다른 식으로 은근히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통 검사들을 이제 칼잡이 이렇게 표현 많이 하는데 지금 저 그림에서 보면 이제 칼을 들고 금을 긋고 있는 거예요. 과연 저 칼날이 향하는 방향에 따라서 칼날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말씀하신 그런 잔혹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인지 이 만평으로 보면서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할 수 있었고 요 다음 만평 요거 좀 보여주세요. 그 받아쓰기 하고 있는 거 있죠? 받아쓰기 하는 요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 재판이 꾸준히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재판 시작하기 전부터 수많은 언론들이 쏟아냈던 건 이제 사모펀드가 이제 권력형 사모펀드고 여기 비리가 있고 정경심 교수가 여기 연루가 돼 있다라는 형태의 뉴스들은 많았었으나 최근에 이제 무죄 확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고 나서의 그 관련 기사 내용들은 너무나 적더라는 거죠. 거의 안 다루다시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저 정경 교수가 무죄가 확정이 됐는데 네. 그것을 다루는 언론은
왜냐하면 뭐 옛날에 같이 칼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저런 거는 문제 확정이 좀 써줘야지. 그렇죠. 옛날에. 예. 그게 언론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었으면 돼. 시작, 그다음에 과정이 있는 것이고 결과가 결과를 해줘야지. 네. 네. 그 책임 있는 언론이고. 어, 처음에는 뭐 받아쓰기를 했지만 지금은 나온 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이렇게 쓴다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상 지금 보면 사모펀드는 틀림없이 아마도 윤석열 그때 총장은 틀림없이 사모펀드는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럼 뭐 그런 얘기 자기가 늘 그렇죠. 봐왔던 바에 의하면. 근데 지금은 문제가 있는 거는 김건희 씨잖아요. 현재 오히려. 예.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언론이 언급이 없다는 거는 참 한심한 일이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 대한민국 언론에 대한 이 만평 내용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 회의에 초청을 받아서 다녀온 이후에 우리 언론의 행태를 그린 만평인데요. 지금 아빠가 집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온 식구들이 아이 하나만 들여다보고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 아이의 이름이 준석입니다. 예. 당시 이제 이준석 지금 국민의힘 대표 뭐 굉장히 뭐 언론에서는 뭐 거의 그 기사량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압도적이었죠. 뭐. 예. 저런 거는 외국의 언론들 오히려 다른 유럽의 다른 언론들이 다뤄주는 것이 훨씬 많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위상이 지금 굉장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뭐 그 토지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건 사실이죠. 부동산 문제가 있었으니까. 부동산 네. 문제 때문에 있지만 사실상 그동안에 우리가 그 코로나 19를 관리해온 능력이라든가 그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는 상당히 평가를 받았고 네. 뭐 이제 드디어 뭐 G7 A에 들어가는 이런 정도의 성과를 올렸으면 거기에 대한 보도가 있어야죠. 그걸로 도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땡전 뉴스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만한 성과에 대한 어느 정도는 하나의 뉴스로서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루질 않고 거기에는 이런 것도 작용한다고 그러네요. 그 지금 권력을 가진 쪽에는 안 해준다. 그거를 그 비판만 해야 한다는 강박도 있고 또 어떤 언론은 지금의 그 정권이 잘 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이런 언론도 있겠죠. 그래서 작용 그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참. 그 뭐랄까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이지 않다.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너무 심하다고 봐야죠. 그 최근에 이제 언론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뭐 앞서 그 검찰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언론 개혁,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박재동 선생님이 생각하는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뭐고 이게 어떻게 좀 개혁이 돼야 될까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 우리나라의 언론, 우리나라의 지형이라는 게 예. 옛날에는 조선 말기에는 양반들이 꽉 잡아가지고 어떤 그 뭐 민씨든 안동 김씨든 꽉 그런 귀족들이 잡아가지고 네. 서민들 피를 빨아먹다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예. 그다음 일본 제국주의가 와서 그 다 자기들이 쥐어짜고 또 말하면 식민지 지배했죠. 네. 그 뒤로는 군사 정권이 그 지배를 하면서 언론을 완전히 자기 그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안 그러면은 탄압을 했고 그런 정부와 언론 그 다음에 재벌 이런 것들이 같이 정권이 같이 꽉 이 사회를 완전히 장악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권은 민주화가 되면서 빠지고 오히려 지금 정권은 오히려 민중의 편이에요. 네. 민중의 편이고 지금 남아 있는 그때의 권력
그 지배계층, 그들의 카르텔, 언론과 사법 권력, 그 다음에 검찰, 그 다음에 정치 세력, 네. 집권당은 아니지만, 그 다음 재벌. 그렇죠. 이런 건 옛날부터 그 권력을 독점해온 그쪽에서 꽉 지금 잡고 이걸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으려는 이런 지형이죠. 근데 거기 언론이 첫째로는 그 자기들의 카르텔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언론 내부의 세대 간의 문제가 또 있다고 해요. 언론 내부의 세대 간의 문제. 세대 간의. 예, 예. 또 전혀 생각이 다를 다른, 수 있죠. 예, 예.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경험이 없는 그런 세대들이 또 이상한 그 보수화되는 이런 점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언론이 최소한 그래도 사법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과 그동안 같이 궤를 해왔던 것은 자성을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그 특권청에서 그 물러나와가지고 민중을 위해서 원래의 그 언론의 자세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도 잠시 예를 들어주셨는데, 지금 조선 말기 예도 함께 들어주셔가지고, 기성의 언론들을 아까 관군이라고 표현하셨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 이게 대한 매체들을 의병이라고 표현하셨던 건데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관군들의 개혁을 기대하기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어쨌든 지금 뭐 조선일보 이런 데도 그 부수, 판매 부수를 그렇게 조작하고, 예. 조작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런 조작했을 때 강력한 벌이, 처벌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은 가장 그 힘이 있는 것이 특별히 뭐 언론이죠. 언론이 모든 정치 권력도 첫째는 검찰에, 검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네. 어디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다 검찰을 두려워해요. 그다음 사법부 이런 걸 두려워하고. 근데 언론과 검찰이 서로 협력하고 주고받지만, 검찰보다는 오히려 언론이 더 강하다고 봐야죠. 검찰이 언론인을 그 구속하고 수사할 수 있죠. 네. 있지만 그거는 법이라는 그 어떤 틀을 가지고 하지만, 언론이라는 것은 뭐 전방위적으로. 그렇죠. 어디를 어떻게 쑤시고 해서 그 사람 하나를 먹칠을 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언론이 그 힘을 내려놓지 않고 검찰과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권력의 단맛을 누려왔던 그런 카르텔은 정말 깨지기 어려운데, 이것을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그러면 저 정치권에서 이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법을 통해서. 입법 활동이든 뭐든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강력하게.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신뢰도가 너무 없는 거죠. 그렇죠.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의원들이 또 언론에 약하고 검찰에 약한 거야. 그렇죠. 자기들을 또 잘 써주길 기대하는 그 국회의원들의 그 심리가 어디를 있죠. 판에서 멸문지열할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있겠죠. 그래서 그 강력하게 언론을 지금 시대적 요구는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법대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도 봐주고 두려워서 이런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상황이고, 저희도 뭐 정치인들이 출연하실 때마다, 특히 언론개혁을 주창하시는 정치인들 나올 때마다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만, 이 바른 방향이 있으면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또 이걸 저항하는 세력들의 그 저항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계속해서 꾸준히 알려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병이나 이런 독립운동가라고 보거든요. 저는 예. 의병이기도 예. 하지만 독립투사예요. 이런 지금 박시영 TV나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자유롭게 여기는 아직 가진 게 없잖아요. 경기신문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진 게 없으니까 두려움이 또 없는 거, 이럴 게 없어요. 이럴 때 정말 상쾌하고 시원하고 우리 시민들을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깨우치기도 하고 함께 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이러한 그 우리 시대의 그 암이라 할까, 우리 시대의 병폐라 할까, 이런 카르텔을 부시도록 해야죠. 이런 것들이 계속 회자되면 작지만 바위를 뚫을 수도 있는 거죠.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우리 오늘 박시영TV 200회 특집으로 박재동 선생님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200회 특집에 또 박재동 선생님한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제작진이 광고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고 저한테 혼을 내가지고 말이죠. 네. 짧게 광고 하나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 또 계속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광고 내용은 저 앞에 보이시죠? 마세고수 프리미엄 무항생제 영계 백숙입니다. 이 백숙이 예전에는 닭 잡고 뭐 닭털 뽑고 막 끓이고 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고 뜨거운 불 앞에 계속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아주 간편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한 봉지에 영계, 그냥 영계도 아니고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무항생제로 키운 영계 한 마리가 쏙 들어가 있는 백숙입니다. 일단 간편하게 그냥 데우기만 해서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뭐 가스불에 10분 정도 데우셔도 되고요. 전자레인지에서 10분 데우셔도 바로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영계백숙을 가장 맛있게 또 가장 간편하게 드시는 방법, 무항생제 영계백숙. 7월 11일이 초복, 복날입니다. 복날 앞두고 저희가 이 광고를 하게 됐고요. 모든 그 외의 재료들 있잖아요. 뭐 황기, 대추, 밤, 은행, 수삼, 찹쌀 모두 국내산으로 제공이 되는 제품이고요. 양도 넉넉해가지고 영계라고는 합니다만 좀 양이 작으신 분들은 이 반개탕으로 두 분이서도 충분히 드실 수 있고 좀 저처럼 많이 먹는 애들은 그냥 한 분이 하나 다 드셔야 됩니다. 해썹 인증까지 받아 있고 이런 레트로 제품들이 이제 유통기한 같은 거 걱정하시게 되는데 실온에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뭐 여러 개를 사 놓으시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900g 한 팩, 지금 앞에 보시는 이 한 팩이 14,900원인데 3팩을 사시면 39,000원으로 훨씬 더 그 할인폭이 넓고요. 지금 박시영.com 박시영 쇼핑에서는 여러분 뭐 7월 내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전 제품 무료 배송입니다. 배송비가 없는 무료 배송으로 진행이 되니까 뭐 1,9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 닭가슴살 다이어트 하신 분들 드시는 요거 하나만 사도 무료 배송이고 뭐 100만 원 넘는 거 비싼 거 사셔도 무료 배송. 그러니까 모든 제품이 무료 배송이니까 부담 없이 좀 즐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날 앞두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마세고수 무항생제 영계 백숙이었습니다. 이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대한 매체들 뭐 유튜브 채널들 돈이 없기 때문에 광고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 해야지. 아니 이런 거는 나도 지금 제주도에서 좀 내가 뭘 해 먹어야 되는데 괜찮을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네. 갈 때 그러면 좀 챙겨주세요 우리 제작진. 그러시면 좋고 내가 사야지. 오늘 뭐 저희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바야흐로 이제 뭐 소위 그 대선 전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 보시기에 이제 뭐 앞으로 이 대선에 나오는 사람들 또 대선 전국이 펼쳐지면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어떤 대통령상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여러 사람들 나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겠습니다만 머리 이렇게 맞으셨어. 뭐 대통령상. 네. 나는 뭐 그렇게 딱 대통령상을 그렇게 막 그려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래도 기대하는 대통령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이번에 나와야 될 대통령은 좀 뭐랄까 두루뭉실하지 않고. 두루뭉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네. 잘하고 두루두루 좋은 말 그 다 좋은 말이지만 예. 그런 것보다는 하나 하나에 좀 명확하고 확실하고 그런 그 눈에 딱 그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예. 그런 대책을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남북 관계는 이렇게 하겠다. 부동산 대책은 이렇게 하겠다. 뭐 조세 정책은 이렇게 하겠다. 교육은 이렇게 하겠다. 그 등등의 좀 그 비전이 좀 확실한 사람이에요. 확실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 그렇죠. 사실 뭐 두루두루 뭘 잘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도 있는 것이고 시기에 따라서.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우리 선생님 생각하시는 지금은. 이 껌껌이 좀 뭔가 이렇게 엣지 있게 깔끔하게 그래 그 좋네 엣지 있게 엣지 있게 지금도 잘 해왔지만 예. 국민들이 좀 엣지를 못 느끼는 데가 있어요 엣지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어서 아 미래가 비록 그것이 약간의 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가보자 이런 그 미래를 우리 나름대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막 쓰는 거 보면은 다 좋은 말이야. 예, 예. 좋은 말이야. 근데 하긴 뭐 그렇죠. 나쁜 말을 써놓질 않죠. 어, 좋은 말이야. 근데 그 말고 그 글을 읽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림이 떠오르는. 좀 더 구체화 될 수 있고. 어. 남북 관계도 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디 뭐 개마고원에 뭐를 해서 그때 우리 여러분들을 한번 초청하겠다든지. 뭐 블라디보스톡에서 가는 그 열차에 타게 하겠다든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쫙 그려질 수 있게끔. 그렇게 딱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 네. 그런 게 나오면 좋겠어요. 보시면 이제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뭐 아주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예, 그때가 좀 계속 떠오른다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나는 우리가 지도자라는 것을 좀 그립다 하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잘 안 해. 네네. 아무 그건 권력자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근데 노통은 좀 그립죠. 그런 게 있어. 뭔가 예, 예. 그러니까 울림이 있고 향기가 있고 사람의 냄새가 있고. 제가 그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5월이 되면 5월에 저는 밀짚모자를 보면 그렇게 그리워요. 그래서 그 가장 그래도 사람이었고 인간이었고 심장을 가지고 있었고 네네. 우리가 그 심장을 느낄 수가 느꼈고, 있었고 예. 물론 노 대통령이 하는 게 다 좋았다 옳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네. 그건 뭐 그 시대의 한계도 있고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아 국민들을 정말 사랑했구나. 나도 그를 사랑했구나. 만에 나도 비판 속은 많이 상했어요. 사실은 뭐 그러실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했구나. 그 기득권에 부딪혀서 깨지는 못했지만 그런 이웃이자 친구 벗 갖고 그런 사람 향기를 갖고 있었죠. 냄새를. 뭐 이거는 좀 너무 직구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수많은 후보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예비경선 진행되는 과정인데 혹시 마음에 정해둔 후보가 있으십니까? 지금은 내가 딱히보다는 그 좀 그 뭐랄까 한 어쨌든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되는 것이 되는 것은 앞으로 점점 초점이 잡히겠지만 정권이 뺏기면 안 된다. 정권 유지, 예. 계승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네네. 그래서 이쪽 우리 풀에서 어찌든 경쟁을 해서 말하자면 좀 흥행을 하고 여기에서 강력한 파이터가 나오기를 바라죠. 그래요. 아 오늘 뭐 말씀 나눠보니까 아직 뭐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야 이걸 뭐 50분이나 떠들 게 있냐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간 다 됐어요. 그래요? 아 어떠세요 선생님? 그 이제 뭐 마무리하면서 그런 얘기 좀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동료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 미얀마 관련된 전시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진행됐던 것도 있고 또 앞으로의 선생님 계획 같은 것도 궁금하고요. 그 미얀마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나도 마찬가지로 계속 국내 문제 신경 쓰게 됩니다. 예.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라는 건 전 세계가 하나의 하나의 세계는 나의 고향이라는 말도 있고 네네. 그 이웃이기도 하고 그런 그 멀리 있는 곳의 불행을 그래도 가장 공감을 하고 도우려고 애쓰는 게 한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고맙고 뿌듯하고 예. 또 미얀마 시민들이 가장 한국을 고마워하고 믿고 그런 나라가 우리가 되었고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미얀마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또 미얀마 상황이 비슷비슷하게 계속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애매한 그림이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 당장 우리 이슈에 근데 사실은 적절하게 한 번씩 미얀마를 상기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작품을 통해서도 또 할 수 있는 그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분들은 있죠. 뭐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해서, 어떤 분들은 뭐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예술을 잘해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우리 박재동 선생님은 그림으로. 아, 그 그리고 우리 그 동료들이, 예. 우리나라 시민들이 얼마나 뭐 대단한가는 여러분들이 다 실감했을 거예요. 음흠. 그 어마어마한 수십만 명, 100만이 모여도 깨끗해요. 그리고 유리창 깨지는 것도 없고, 내가 그 자료를 좀 그거 보관하려고, 예, 그 하나 그 저 전단지 하나 구하려고 해도 하나도 없어. 깨끗하게 청소할 것도 하나 없이 이런 시민이고, 그다음에 뭐 그 뭐야 무대 같은 것도 막 번개 같이 만들고 그 수십 년 동안 단련해 왔던 우리 민주화 예. 그 역군들이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굳어져서 그 지금 가장 세계에서 그 공감하고 마음을 나누고 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고, 그래서 화가들 또 다른 그 영상 하는 사람들 시인들 그런 사람들이 전시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네. 그게 얼마나 참 뿌듯하고 내 스스로도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당분간 뭐 앞으로의 활동 뭐 구체적으로 잡힌 게 있으세요? 계획 같은 게?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시간은 없고. 근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시사 만화를 하고 하면서 지금 제주도에 예. 그 서기 저 성산 일출 근처에 난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초등학교를 그거 저 뭐랄까 그걸 받았어요. 쓸 수 있도록 예, 예. 주민들도 좋다. 예, 예. 도에서도 만화 마을을 만들어달라. 아. 그래서 거기에 지금 나도 제주도에서 오래 있고 싶은 공기도 좋고 거기에 전시도 하고 내 뮤지엄도 내 친구들의 뮤지엄이면서 예, 예, 예. 무지하게 큰 만화 가게도 있고 또 마당에는 닭도 보고 토끼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꿈을 지금 꾸고 있어요. 아 좋네요. 예, 그러면 난산리요? 난산, 네, 난초 난자, 예. 난산리. 성산 일출봉 근처에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내년 이맘때쯤은 이제 오픈할 수 있을까? 이게 난 제일 큰. 아, 여긴 기대됩니다. 아, 뭔가 네네.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중간에 뭐 제가 할 일이 있으면 가서 돕기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고맙지. 자, 오늘 200회 특집으로 함께했던 박시영 TV. 사실은 박시영 없는 박시영 TV. 고현준의 인물 인터뷰. 박재동 선생님과 시간을 보냈는데 시간이 금방 가버렸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또 저희가 한번 초대하면 또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도 처음에 이거 내가 무슨 이야기 할 게 있겠나. 네. 50분 너무 길어 했는데 또 금방 가네. 네, 제가 또 그런 걸 잘해요. 쪽쪽 뽑아냅니다. 역시 만화를 그리는 사람 다르지. 아무튼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이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박시영TV는 200회를 기점으로 해서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알찬 콘텐츠로 여러분에게 계속 다가가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